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요즘 사주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단순적으로 암기를 무조건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지지에서 기본이 되는 삼합에 대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세 개가 모여서 합이 되는 운동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삼합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희가 무엇이 목이고 무엇이 불이고 이렇게 글자 단계 단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12지지 순서도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왜이 순서가 신자진인지, 왜이 순서가 해묘미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는 영상이 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서 혹시 기본적인 이해 바탕에서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주 기초적인 설명으로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주관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보시면 일단은 신자진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12지지 순서로 그냥 합을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신자진일까? 왜냐하면 12지지에서 가장 처음 오는 글자는 자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자진신을 해서 수국이라고 얘기를 왜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아, 왜 신자진인지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원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자가 처음 시작이고요. 해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신자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겨울이라고 하는 오행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겨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근데 겨울은 춥습니다. 춥다는 것은 수, 냉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겨울이라는 계절의 글자를 뽑아낼 수 있는데, 색깔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바꿀게요. 맨 위에 있는 해자축이 바로 이 겨울을 뜻하는 방합의 글자입니다. 해월, 자월, 축월. 그래서 축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인월부터 저희의 띠가 바뀌죠. 그래서 해자축이 겨울입니다. 가장 춥고요. 해자축 중에서도 이 자월이 가장 겨울이 추울 때입니다. 가장 냉기가 커져 있고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월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긴팔을 언제부터 입죠? 겨울이 실질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해자축이지만 이 긴팔, 저희 홈쇼핑 방송을 보면은 이미 가을에 민코코트나 겨울옷 파카를 팔고 있어요. 가을은 신유술부터 가을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을의 기운은 이 원숭이 신, 가을의 시작인 신부터, 신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겨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진신이 아니라 이 신부터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는 신을 먼저 접고, 그 다음에 겨울의 기운이 가장 강해질 때가 자월이기 때문에 자를 가운데 둡니다. 그러면 긴팔을 저희가 언제 벗느냐? 언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죠? 이제 봄이 왔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슬슬 옷이 얇아집니다. 즉, 추위를 수로 보게 된다면, 냉기로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이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진에서, 인묘진의 진에서 봄이 물러가면서 추위도 끝납니다. 그래서 신자진의 삼합은 이 순서로 글자가 적히는 것이고 합쳐져서 수국이라고 물바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 지장간을 또 열어보게 된다면 이 원숭이 신 속에도 임수가 있고 그리고 이자 속에도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지장간으로. 그리고 이 진토 속에도 계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들이 있어서 수국에 또 에너지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글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진에서 왜 자진신이 안 되고 신자진이었는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봄이 오면 저희가 또 에너지 운동으로 보는 해묘미를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자, 봄을 찾습니다. 여기서 봄은 임묘진입니다. 여기가 봄이라고 했습니다. 네, 색깔이 좀 연해서 제가 그냥 다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 임묘진이 봄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뻗어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목기운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봄옷은 또 홈쇼핑 채널을 보시면 겨울부터 이미 팔고 있어요. 겨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실제 작년에 2019년도가 기해년이었죠. 기해년이 새 파트였다고 계속 제가 한해 동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해수 속에도 무토, 갑목, 임수라고 하는 순으로 지장간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갑목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해묘미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순서적으로 생각할 때는 묘, 미, 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봄의 기운은 겨울부터 시작이라서 해라고 적는 거예요. 여기. 이 해가 여기서부터 봄옷을 팔고 있어요. 지금 겨울은 굉장히 강한 시기지만 봄옷을 여기 이 앞계셔에서 팔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봄이 들어왔을 때 여기 2월달에 해당이 되는 인월에서는 아직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있죠. 그런데 3월 5일 경칩부터 4월 5일 신목일까지는 정말 따뜻합니다. 봄꽃이 막 피죠. 개나리, 진달래, 철쭉 아주 예쁜 봄꽃들이 올라옵니다. 벚꽃도 흐드러지게 피죠. 4월달 되면 벚꽃 구경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묘에서 봄기운이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해묘미 할때이 묘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봄기운이 왕성해지는 계절을 끝나서 여름이 오죠. 여름이 바로 사오미입니다. 실제로 봄의 기운이 완전히 끝나는 거, 생명력이 끝나는 거. 이제 산으로 둘러 피서를 다니시다 보면 보이시겠지만, 한참 생명력이 막 펼쳐지는 시기죠. 여름에도. 물론 뜨겁긴 합니다만, 햇볕도 강해지고, 또, 날씨가 워낙 쾌청하고, 또, 날씨가 좋기 때문에, 동식물들도 이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바로, 봄의 기운이 끝나는 것이 바로 여름의 끝인 미입니다. 그래서 해묘미순으로 봄의 기운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 속에도 갑목이 있다 그랬고요. 묘 속에도 갑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물론 을이 강하고, 그리고 이 미토 속에도 을목이라고 하는 목의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묘미가 모였을 때 목에 에너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을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지금 여름을 안 했네요. 자, 여름을 보시면 또 올라갔을 때 인우수를 저희가 불의 에너지 운동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름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오미가 바로 여름입니다. 신사월, 임오월, 그리고 개미월, 이번에도 이제 거쳐갈 텐데, 매년마다 천간 글자는 달라지기 때문에 달의 이름은 달라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사오미가 여름이라고 했고, 여름의 오행은 화입니다. 뜨거운 거죠. 사방으로 에너지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여름옷, 반팔은 언제부터 파나요? 역시 또 홈쇼핑 방송에서 보면 예를 들기 가장 쉬운데, 봄부터 여름옷을 팔기 시작합니다. 겨울옷을 그 앞계절에서 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름옷은 이때부터 판다고 그랬으니까 여름의 기운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호랑이 인월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갑목 속에는, 갑목이 아니라 임목 속에는 병화라고 하는 여름의 천간 글자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타트를 해서 여기서 굉장히 강해지죠. 사오미의 오에서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인오술 할때 오가 여기 보시면 인오술 할때 오가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나는 건 언제 끝나느냐? 가을의 글자가 신유술입니다. 이게 이세 글자가 가을이거든요.
이 마지막에 화의 기운이 끝납니다. 가을 하늘이 쾌청하죠. 수분이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가을 하늘이 가장 파릇파릇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술토가 바로 인호술의 마지막 글자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보시면 호랑이 글자 속에 병화가 있고 그리고 오 속에도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어요. 실제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는데 딱 하루 차이로 정화가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도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좀 더 많다 그랬고 여기 술토 속에는 가을 글자지만 신정무라고 해서 정화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글자가 모이게 되면 불에 운동하는 속성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을 볼 텐데 가을의 이 계절 글자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유술입니다. 신유술이 가을 글자고 가을 옷은 실제 여름부터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가을이고 가을의 오행은 금입니다. 수확을 하는 부분이고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멜라닌 색소가 빠진 것처럼 흰색이 가을을 뜻하는 오행 색깔입니다. 그러면 여름이 사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 글자가 사입니다. 이 사에서 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은 언제 나느냐? 긴팔 옷을 여름에 이미 팔기 시작해서 가을에 싸늘해지고 겨울이 끝나면서 가을의 기운이 끝납니다. 즉 겨울의 끝글자인 축이 가을의 마지막 라스트 글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사유축 글자에서 사 속에는 이미 가을 글자인 경금이 지장간으로 와 있고요. 그리고 유 속에도 경금도 들어있지만 신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축월에서는 축월에서는 여기서 개신기라고 해서 금의 운동성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삼합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